예, 오늘은 11월 13일.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까지는 두 주도 채안 남았는데요.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추수감사절, 멀리 있던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계절입니다. 또, 감사의 계절인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뭔가를 얻었을 때, 선물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손자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번창했다든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승진을 했다든가, 학생들 같으면은 뭐 진학을 했다든가, 아니면 학업이 잘 됐다든가,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누게 된다면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아, 축하합니다. 같이 감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물론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은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즉 7절서부터 14절까지 그 바울이 설명한 그 내용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즉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감사의 이유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물은 무엇인가요? 6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이것이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예,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 한동안 좀 생각을 해봐야 됐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결국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은 복음, 즉 구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그릇, 즉 우리들 인간을 질그릇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다음 생기를 부어넣어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그 성경 저자들이 그 인간을 그 질그릇 또는 토기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즉 여기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떤 쓸 그릇, 귀하든지 아니면 천히 쓸 그릇이든지 다 인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은 좀더뭐 귀하게, 어떤 사람은 좀 천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질그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마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싸다. 즉, 가치가 많지 않다. 그런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잘 깨진다. 어떤 쉽게 부서진다. 즉,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 너 정말 가치가 없는, 존엄성이 없는, 다른 어떤 무신론이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그, 어디서 왔는가, 창조의 그 과정.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더 깊이, 더 멀리 나가면은 인간이 정말 그 조그만 미생물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발전해 왔다. 어류가 됐다가, 뭐 양서류가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가, 뭐 포유류가 됐다가,
그리고 결국은 원숭이를 거쳐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어떤 그 우연히 좀더 좋은 종으로 변하려는 어떤 그런 우연을 거쳐가지고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됐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또는 어디로 가는지 또 존재의 목적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 여기서는 이제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생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갖고 그 다음 생에서 다르게 태어날 수 있다.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인생에서 어쩌면 개였던 사람이 그 다음 생에는 그 개로서 이제 좋은 일을 하면은 다음 생에는 뭐 인간이 됐다가 인간이 됐는데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다음 뭐 생에서는 뭐 벌레가 됐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뭐 인간이 되고 저는 뭐 개나 인간이 어떻게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인간이 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끊임없는 윤회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업보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된다. 어떤 목적이라든가 존엄성이라든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든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게 그 예를 들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질그릇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즉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자인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즉 통이장이와 토기의 차이와 같은 그런 엄청난 차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즉 토기장이와 진흙은 정말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모든 얘기들은 어떤 그 토기장이 지은 사람과 지어진 물건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귀한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그런 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얘기할 때도 어떤 그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직 은혜로서만 받는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1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바울이 자랑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구원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근거, 생명의 근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귀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을 가진 그 보물을 가진 우리를 귀하게 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858년에 그 뉴욕에서 어떤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시력도 굉장히 나빴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천식으로 호흡 곤란까지 겪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뭐 천식 발작으로 인해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일어나서 뭐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아주 그 아픈 아이였습니다.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수 있단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함께 하신다면, 네가 역사의 길이 닮은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커서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 일에 봉사를 했었습니다. 23살에는 뉴욕주의 의원이 되고요. 그 후에는 뉴욕시장, 뉴욕주지사, 부통령을 거쳐서 그 42세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26대 대통령인 이 사람은 26대 대통령인 시어돌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즉그 대공황기 때그뭐 미국을 살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랑은 틀리게 1900년대 초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분의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우스 다코다의 러시모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 얼굴, 네 분의 대통령 얼굴이 그 크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조각되어 있습니까?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그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바로 이분, 시어돌 루즈벨트. 이분의 얼굴이 그곳에 그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눈도 나쁘고 천식 때문에 고생하는 정말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셨을 때이 사람은 정말로 큰 일을 하는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늘의 보물을 지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외모라든가, 뭐 능력이라든가, 가진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귀하게 쓰이는 예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의 어떤 뭐 종합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 직업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같이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3년 동안 교육을 하시고 또 십자가의 아니 그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이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 머릿돌이 되셔서 그 세워 주셨지만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이 그 교회 발전을 이루고 세상을 뒤집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후의 역사, 즉 서양의 역사는 즉 기독교의 역사라고 안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가진 건 없고, 뭐 외모도 별 볼일 없는,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난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이 얘기를 잘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나갈 때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전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줄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나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잘해서 전쟁을 이겼다.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두려운 사람은 뭐 집에 가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결국 300명만이 전쟁에 나가고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랑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리석은 것들, 즉 약한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그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약한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일 수가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여기서 죄어들다라는 것은 어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즉 시리아가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시리아의 왕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다 진을 세워서 이렇게 공격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즉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듣고서 그쪽에 대비를 하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시리아가 공격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그 전쟁 계획을 세워도 또 엘리사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의 그 전쟁 계획을 그 이스라엘에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리아 왕의 그 신하가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는 그 왕께서, 즉 시리아 왕께서 은밀한 곳에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아 왕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우리를 그 사람을 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다는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성읍을 포위하고 그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돼서 그 엘리사 시종이 밖을 쳐다보니까 정말 많은 군대의 그 시리아군이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종의 눈을 열어 볼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눈이 열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즉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전사들, 불말과 불수레가 있어서 엘리사를 돕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오고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그 혼란해지나 또는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공경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뭐 봉사를 하거나 했을 때, 뭐 시기나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교회 내에서 잘 해보려고 하면은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담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이나 봉사, 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할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그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않으며, 초대 교회에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제자들이 또는 그 성도들이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순교라는 순간서부터 박해가 일어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확 줄었습니다. 버림받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먼 지역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 전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해를 당했지만은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박해를 받지가 않죠. 박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뭐 시기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비난을 받지만은 그렇다고 저희가 박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상의 어느 곳에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가 뭐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곳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는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곳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곳의 교회가 점점 더 줄어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고 더욱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절 뒷부분에 보면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거꾸로 트림, 즉 뭐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시험이나 환난 등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넘어진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즉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아마 이것의 가장 그 극적인 예는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삶은 그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했지만은 그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3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한 것은 60년대 초, 즉약한 30년 정도 그 복음 전도,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30년 동안의 바울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로 맞고 굶주리고 파선되고 온갖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이 사람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돼갖고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해서 버렸는데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30년간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핍박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아무리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즉,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노력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토기같이 연약하지만은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럼 지켜주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무사히 넘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아직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물을, 보배를, 즉 복음, 구원을 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그 해결해 주실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생명의 보물을 담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즉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감사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저희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